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제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기른 아기 타란툴라부터 성체 타란툴라까지 오늘 장가랑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갈 건데요. 지금은 고추가머니가 오픈 시간이 아니어서 불이 싹 다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거 신속하게 제가 끌어다가 가져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데려가시면 아 이분 믿을만하신 분 하면서 여러분들 인정하실 건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진짜 한국에서 번식된 개체를 5년 정도 제가 키운 건데, 와 진짜 이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지금 완전 성체급이 돼가지고 등에 이거 보세요. 스타버스트가 완전 기가 막힙니다. 얘도 데려갈까? 자, 헤라클레스 바분도 수컷이 됐네. 그 다음에 아크카야라고 하는데 얘도 수컷이 됐네요. 어디가? 가지 마. 깜짝이야. 고 약 2년 정도 키운 구찌 사파이어인데, 이 정도면은 암성체는 아니어도 번식이 될 것 같아서 요번에 탈피하고 너무 이뻐서 한번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안틸레스 핑커트라고 하는데 수컷 완성체가 돼서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잘 보면 털도 되게 복실복실하고 그냥 귀엽습니다. 벌치 들어가. 어디 좀 피해. 안 돼. 일로 와.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자, 한번 챙겨보니까 한 14마리 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 데리고 후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돼지가 인기가 많았어. 조회수가 무려 거의 300만, 그 400만이 육박하네. 야, 태그 많이 당했는데 너 닮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얼굴을 보여줘라. 잘생긴 얼굴을 봐봐. 손 얼마나 이뻐. 배도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얘가 뽀뽀 바렵네.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제가 드시자 네. 많이 가져왔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근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여기 바닥에 우두칩이 깔려있네. 나무가 냄새도 좋고. 이야, 이거 보십시오. 여기 타란툴라가 제가 알기로는 수백 종의 타란툴라가 수천 마리 이상이 있는데, 오 깜짝이야. 아유, 거들테일 인형 피규어가 있네요. 오, 여기가 바로 404 스파이더입니다.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사장님이 항상 부지런하셔가지고 항상 이 구조물이랑 이 생물들의 배치를 항상 바꾸셔서 좀 재미가 집니다. 재미져요. 아, 그게 메이팅장이에요? 아니요, 메이팅장 아닌데 한번 해보려고. 아, 거기다가 한번 해보시려고요? 아, 네. 야, 오늘 여러분들 시집 장거 보내러 왔으니까 바로 그냥 메이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거 그거 있잖아요. 되게 이쁜 장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쁜 타란툴라도 보고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물리신 적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샵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물린 적은 없었는데요. 제가 네. 그래도 여러 번 있긴 했어요, 물린 적이. 아, 네. 괜찮으셨어요? 저는 이제 물렸을 때 약간 통증이 한 시간 정도 지속되는 느낌? 아, 네. 근육통 같은 거예요? 근육통 살짝씩 아픈 정도?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이 타란툴라가 이게 물리면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죽지는 않고 그냥 굉장히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몇 시간이신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루일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와. 오, 얘 되게 이쁘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랑 그런 종들이 있어요. 자연에서는 수컷이 암컷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암컷굴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태핑이라 하잖아요. 이 앞발로 이렇게 두두두두두 거미줄을 치면 암컷이 그 진동을, 수컷이 주는 신호를 받고 굴에서 나와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데, 얘네가 이제 시기라든지 그런 거 타이밍이 좀 잘 맞게 돼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도 잘 하거든요. 오, 얘네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네요. 네, 얘네들이 메이팅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오, 아 얘네들도 좀 잡아 먹나요? 보통 암컷이 이제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성이 좋을 때는
먹히기도 해요 수컷이. 근데 궁금한 게 네. 보통 타란툴라가 이렇게 짝짓기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네.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뭐 산란을 할까요? 이게 보통 제가 제일 빠른 경우는 한 달까지는 봤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임신 기간이 한 3개월에서 한 수개월 정도. 아 수개월? 네. 오 좀 살려줘. 네. 이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대로 못 붙였어요. 아 암컷이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번에는 다른 수컷인데 얘는 엄청 크네요. 오유 반대로 수컷이 때리네. 야, 너 그러다가 혼난다 야. 왜 때려? 아이고야, 이 수컷 장난 아닌데? 자 그리고 브라질리언 블랙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실제로 보잖아요. 한 이 정도 많은데. 이제 크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암컷이 사실 힘으로 누르면은 수컷이 죽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 수컷이 탈피한 지 1년 정도 좀 넘었다고 해서 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오 수컷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성공이죠. 자 그 다음은 뭐죠 이게? 얘는 이제 썬타이거라는 타란툴라예요. 아 그래요? 네. 우와 저기 있다. 오, 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놔두면. 오, 신기하다. 타란툴라 짝짓기가 이 시기만 잘 맞추면 되게 쉬워 보이긴 합니다. 오, 용돌이 색깔 진짜 예쁘다. 오, 방금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엉덩이 물렸으면 이제 바로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걱정 마세요. 왜냐면 여기 핀셋 마스터가 옆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였으면 지금 심장 쫄깃했을 텐데 되게 편안하게 하시네요. 스태핑 한다. 수컷의 다리를 순간적으로 다시 돌려보기 해서 보여드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짝 떠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암컷에게 신호를 주는 스태핑이라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와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 정도면 성공한 거거든요. 메이팅이. 오 제대로 오 살려줘 오 이야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종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 얘 좀 이쁘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다리를 잘 보시면 약간 뼈마디처럼 생겼죠. 얘가 바로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실제로 자연은 아마존에서 레드 스켈레톤은 봤는데 이 그냥 스켈레톤은 가이아나 프랑스령 그쪽에 사는데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짝짓기가 될까? 덮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네. 자 오케이 너네는 아직 이런 걸로. 자 그리고 얘는 거미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얘는 지금 거미줄을 오와우. 가장 많이 치는 종 중 하나예요. 우와 저기 안에 있습니다. 와 굴 너무 멋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거미 타란툴라는 데코레이션이 있으면 이쁘긴 하지만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미줄 치는 애들은 이 거미줄 자체가 그냥 멋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키우면 됩니다. 제가 가져온 수컷인데 집에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 짝짓기 잘할지. 잡아먹히면 안 된다. 아빠 우운다. 그래 힘 오면 온몸에 힘 딱 주고. 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잡아먹기로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짝짓기 종의 번식을 위해서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정신 차려라. 앞에 잘 봐라. 이제 암컷 나오거든. 암컷이 진짜 커요. 암컷이 17cm 정도 된다고요? 네 맞아요 17cm 정도 나와요.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죠? 잘 보세요. 저기 파란 색깔 독립 보이세요? 저기 저 눈이 아니라 이 동리에 있는 파란색 발색인데 눈처럼 보이죠? 포스가 남다르죠? 여러분들 이거 종의 번식을 위한 것입니다. 약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타란툴라는 실제로 사마귀처럼 짝짓기 하다가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고 짝짓기 하기 전에 먹히거나 짝짓기 후에 먹히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아, 여러분 암컷이 나왔어요. 오 어디가? 자 잡아왔습니다. 자 앞다리 이렇게 스태핑 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유치 때부터 키운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404 스파이더 대표님이 예전에 저한테 선물로 주신 개체들을 제가 키운 겁니다. 한 1년에서 2년 키운 것 같아요 얘는.
실제로 여러분들 그 호랑거미 있잖아요. 호랑거미도 수컷이 엄청나게 작아서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암컷과 수컷의 크기 차이가 나서 보통 새끼로 오인하시는데 와 살벌하다. 지금 이빨로 얘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암컷이 저 호응이 되고 한번 깨물었죠. 아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거의 그냥 성공이라 다음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고가종인 친구가 나오는데 우와 이 친구도 손으로 만지시네. 우와 얘도 이쁘다. 또 도망쳐. 제가 도망친 이유는 이 타란툴라들은 물어서 독도 있지만 털에 독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받으실 때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가려운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상담을 받으시고 종류에 따라서 입양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조금 기다리면서 보자면 와 이게 그로사구나. 그로사 그 다음에 얘가 버미즈 블랙인가? 그리고 얘가 썬타이거. 크 여기 스켈레톤 이 다리 뼈가 이뻐요. 근데 여기 대표님 보면은 이 사육장을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좀 꾸며서 키우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미줄이랑 이런 장식품이랑 해서 굉장히 좀 이쁘게 어울리죠. 이 낙엽 같은 거랑 이끼랑 황토 흙이랑 이거 보세요. 딱 해골 딱 들어갔는데 거미줄 옆에 딱 있으니까 바로 그냥 분위기 살아버리죠. 쟨 안 될 것 같아요. 아 방금 붙이는 이 인터미디아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딱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수마트라 타이거 얘도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쁘다 이쁘다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진짜로 봐야 돼요. 아 뭐야 얘 너무 귀엽다. 이거 또 나만 귀여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얘 다리 모으고 있잖아요. 귀엽지 않아요? 어 암컷 일어났어. 바로 일어나네. 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성체 기준으로 보통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하는 종이고요. 그 이만한 큰 성체는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타란툴라입니다. 아 되게 신기한 타란툴라. 자 얘 이 친구도 이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성공 확정. 자 이제 짝짓기는 이제 애들 알아서 할 것 같고요. 저 이쁜 애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자잔. 우와 얘는 그 파포베트스 빅블랙. 빅블랙이에요? 네네네. 우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 진짜 커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진 약간 벨벳 느낌 나는 그런 타란툴라인데 빅블랙은 또 합사가 되는 종 아닌가요? 유체 때? 유체 때 합사가 되는 애는요 얘랑 비슷한 치킨 스파이더. 치킨 스파이더? 아 네네네 맞아요. 아, 치킨 스파이더는 엉덩이에 약간 붉은색 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우와 장난 아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더 고급져 보이네. 이 친구는 좀 고가종 아닌가요 혹시? 네 얘도 지금 성체 기준으로 한 50만원까지 가는 그런 고가 타란툴라입니다. 우와 손바닥만 해 진짜. 그리고 자 짜라란. 우와 오 얘는 어떤 종이죠? 걔는 이제 크세네스티스 브라이트라는 타란툴라예요. 와 지금 방금 털 털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털이 떨어져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 대박. 우와 얘도 진짜 이쁘다. 얘도 손바닥만 해요. 이거 더 커지잖아요. 여기도 훨씬 커집니다. 얘도 한 100만원대 되나요? 한 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우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대망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소형 타란툴라지만 진짜 매력있는 종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까 얘가. 우와 진짜 이쁘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크기가 작지만서도 굉장히 이쁜 타란툴라고. 아 얘가 여기 갈가서 집 지은 거죠? 네 맞아요. 자기가 갈가가지고 이제 거미줄이랑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와 진짜 신기한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랩도어 종류 같기도 하면서도 그냥 타란툴라 같기도 하면서도 참 멋있는 종이네.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이게 실제 발색입니다. 진짜 이쁘죠? 친구가 사냥하는 거를 사장님이 찍어 놓았다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있다가 굉장히 빠르게 거의 0.1초도 안 되는 속도로 확 낚아채는 거.
이런 타란툴라입니다. 아, 이 친구는 좀 고가종인가요? 얘도 지금 상시 기준으로 한 7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와. 아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다른 사육장인데 되게 멋들어지지 않나요? 이거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배터리 없어요. 이스펙터 배터리놈. 아 배터리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골리앗 타란툴라가 있는다는데 엄청 크대요. 골리앗 타란툴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타란툴라. 우와 오 나온다 나온다. 괜찮아요? 오, 엄청 크네 얘. 미쳤어. 오 마이 갓. 나올 듯 말 듯. 오 잠깐만. 우와 와 엄청 큽니다. 얘가 말레이시안 블루라고 하는데 비슷한 애로 따지면 싱가포르 블루. 아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타란툴라 짝짓기 시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신기한 타란툴라 여러 종류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용품들도 좀 다양해요. 이런 걸로 타란툴라 사육장을 꾸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이끼도 있고 뭐 대나무 잎도 있고 알몬드 잎에다가 덩쿨에다가 막 아무튼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우리 자공사 사파이더 대표님은 정말 타란툴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독립발이 파란 색깔이 눈처럼 빛나는 그 동굴 속 안에 그 어느 괴생명체 같은 그런 괴물적인 그런 포스. 근데 짝짓기가 잘 이루어져서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타란툴라 계획이 있으시면 열로 한번 눌러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